건조증도 굉장히 안과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환이에요. 안약하고 IPL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효과가 가장 좋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력교정 전문 안과 전문의 박혜인입니다. 안약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이제 심각한 눈물증의 불안정성을 가진 분들은 IPL이라는 레이저가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그 메이봄샘이라는 눈의 구조가 있어요. 눈꺼풀에서 기름이 나와요. 그 기름이 눈물증에 계속 흡수가 되면서 눈물증의 안정성에 도움이 되는 건데, 그 기름의 이제 성분이 변하거나 막혀서 기름이 잘 분비가 안 되면 그게 건조증을 유발을 하는 거고, 그럴 때 IPL이 도움이 많이 되죠. IPL 레이저를 통해서 메이봄샘을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IPL 레이저를 피부과에서 들어봤거든요. 사실 장비는 똑같아요. 장비는 똑같은데 피부과에서 하는 피부 관리를 위한 IPL 레이저의 파장과 안과에서 메이봄샘을 자극시키는 파장이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에너지가 이 안과에서 쓰는 에너지가 더 높기 때문에 메이봄샘을 자극시키고 그 막힌 기름샘을 풀어주고 기름을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레이저는 눈에 안 좋은 게 아닐까? 안구에 손상이 갈까봐 아무래도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 눈에 괜찮은 거냐 하시는데, 안구에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눈을 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안구 손상은 없고요. 혹시라도 모를 걸 대비해서 눈이 좀 덜 감기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추가적으로 기구를 사용해서 안구에 손상이 없도록 해서 안전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IPL 레이저 한 번 받으면 그게 완전 괜찮아지는 거예요? 아니요, 사실 제 경험으로는 보통 두 번, 세 번 받으셔야 좀 느끼세요, 효과를. 간격도 한 2, 3주 간격으로 하셔야 꾸준히 이제 자극을 해줘야 메이봄샘이 좀 개선이 되죠. 그럼 안구 건조증이 안약으로 안 되면 무조건 이걸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안약하고 IPL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효과가 가장 좋고요. IPL만 해서 효과를 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IPL 레이저 시술 말고도 건조증을 같이 치료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플러그라고 해서 눈물 양이 부족한 분들은 보통 플러그를 많이 해요. 여기 눈물점이 조그맣게 있어요. 거기를 막아주면 눈물이 흘러내려가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에 눈에 오래 머물러서 흔히 말하는 눈물이 마르는 증상이 많이 호전이 돼요. IPL을 이제 꾸준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찜질도 메이봄샘을 풀어주는, 기름샘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근데 일단 어떤 게 원인인지를 봐야 돼요. 건조증의 원인이 뭔지를 보고 그 원인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지, 건조증도 굉장히 안과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환이에요. 건조증 클리닉을 저희 병원에서도 운영하고 있지만 많은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안약도 개발이 되고 있어요. 건조증 때문에 불편해서 저희 이제 접수를 해주시면 일단 진료를 보고 건조증 검사를 해요. 눈물 양이 얼마나 되는지, 눈물증의 안정성이 몇 초 정도 되는지, 그에 맞는 치료를 하는 거를 클리닉이라고 하는데, IPL이랑 리피플로도 거기 포함되어 있고, 뭐 플러그 시술도 마찬가지고, 그 자체가 그냥 안구건조 클리닉이라고 저희는 해서. 건조증은 만성질환이라고 보지만 개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지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고, 여러 가지 건조증의 원인, 내 눈의 건조증의 원인은 뭔지 파악을 하고 꼭 진료를 보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